미국에도 이런 조사 기관인 갤럽이 있는데 한국 갤럽이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종교 의식 변화를 추적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곧 단행본으로 책을 낸다고 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창조와 심판을 긍정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개신교 집단만 놓고 보면 지나간 30년 사이에 이 창조와 심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15%에서 2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조차 창조와 심판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 신자의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아주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신앙이, 한국 교회의 신학이 침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침몰해서는 한국 교회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몰에 가는 한국 교회의 신앙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1984년에는 80%였는데 2014년에는 59%로 줄었고, 절대자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1984년에는 76%가 예라고 대답했는데 2014년에는 61%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가 1984년에 85%, 2014년에는 79%,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은 1984년에 72%, 2014년에 82%, 천국에 대한 믿음은 조금 늘었습니다만은 사후 영혼에 관한 것은 84년에 78%, 2014년에 79%,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이야기하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잘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는데 가장 쉬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종교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법도 잘 지키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자신 없는 모양이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64%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더 핑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얼마나 듣기 좋고 쉬운 이야기입니까? 흔히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부르는데 이 값싼 은혜는 값싼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대로 불신자에게 사형리를 들려주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면 곧 당신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이 보장되고 구원 얻은 새 사람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영생, 천국을 얻은 신분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는 천국 보험에 확실히 가입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도 면제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실이 변함없는 것일까요? 남 이야기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내 구원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그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의 문은 넓고 생명의 문은 좁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아멘 하면 그 순간 바로 지옥의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미러클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가짜겠죠. 자나깨나 연인 생각에 어떻게 하면 그 연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까? 연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생활의 중심축이 나로부터 상대에게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깨닫고 지금도 그분이 날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를 알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만 짝사랑하고 나는 구원도 얻었고 천국 백성도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그분에게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간도 안 드려, 물질도 안 드려, 나의 재능도 안 드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게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깨닫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내 멋대로 살면서도 지옥 형벌을 면하고 싶어서 내게 스스로 영적인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는 그렇지 않냐, 난 구원 얻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행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놀랍게도 너무나 유사한 그런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The State of Theology라고 작년 10월 28일에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물었던 거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40%의 미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통계에는 보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무런 헌신을 헌신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는 다행스럽게 71%가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5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진짜 리얼 플레이스다, 그냥 하나의 상상 개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67%, 그 다음 지옥에 관한 것도 실제로 지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61%였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거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응답에 보면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87%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데 대해서 87%나 동의하는 것, 그것을 상당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파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흔들며 교세를 확장해 나갑니까? 크리스천들이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 나 구원 받았어, 뭐 그럴 것이야, 아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뭐 안 가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기쁨,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물으면 뻥 해가지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고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 그거는 순 그 구원 못 받은 거야, 넌 아직도 멀었어,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때부터 이제 구원파 세뇌 공작에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서 내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하고, 구원받은 확실성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은 건지 안 얻은 건지,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아리까리 해가지고 나도 잘 몰라,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경상도 말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거 정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지, 왜 교회를 가는 건지, 뭐하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것조차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는커녕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자기야말로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 헬멧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마다 그 모터사이클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주도 있고 안 써도 되는 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위험하게 질주를 하다가 어디 쾅 부딪히거나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치면 죽으니까 헬멧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탄은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우리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투구,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다른 모든 것 다 완전 무장하고 방탄복 입고 뭐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다 했는데 철모 안 쓰고 그냥 야구모자 쓰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한심한 그런 군인 보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머리를 보호하는 이 헬멧이 아주 중요한데, 이 우리의 영적인 헬멧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터에 그냥 헬멧도 안 쓰고 나가는 그런 한심한 군인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실성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면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하러 주일에 피곤하고 졸립고 숙제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예배드리러 옵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를 합니까? 내 구원의 확실성,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매한 구원, 희미한 구원, 시시한 구원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그 구원의 투구가 워낙 부실해가지고 풀썩 쓰러져가지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구원 한번 얻어놨다고 영적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은 내 것이다.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구원, 그렇게 싸구려 은혜 그것을 믿고 있다가는 차라리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은 불변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을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롯데월드 개관해놓고 개관하자마자부터 뭐 어디에 금 가고 뭐가 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야 정말 저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고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의 이 기초가 구원인데 이 구원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지진이 와도 그냥 우리의 믿음의 집 전체가 흔들흔들해가지고 벽에 금이 가고 천정에 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부실공사인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신의 계절, 배교의 시대가 도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분명한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 쌩얼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 전에 그 2월 7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보면 홍해선 전도사라고, 누구 만대로 전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뭐 12월 14일인지 한국에서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 전체가 뭐 미국으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가고 생 난리를 친 그 기가 막힌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자기들 그 거짓 연애 속아서 어디 살 길이 없는가 싶어서 꼭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감농 믿듯이 그렇게 열심히 도망은 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 여러분 미국으로 피난 오면 구원 얻습니까? 태국이나 저 딴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면은 안전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꼭 보따리 싸가지고 가진 않더라도 혹시 진짜면 어떡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쓸데없는 말들의 미혹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녀에게 요새 손녀가 좀 땡깡이 늘어서 말 잘 안 들으면 제가 뭐라고 은근히 겁을 주냐면 그 순경 아저씨가 삐어삐어삐어 하고 차 타고 와가지고 말 안 듣고 과음 지르고 땡깡 부리는 아이 있는 집에 가서 누가 이 집에서 과음 지르고 울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지 순경 아저씨가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선율이는 착해서 순경 아저씨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얘가 놀래가지고 어휴, 순경 아저씨 날 잡으러 오는가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땡깡을 뚝 그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진작에 버리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 앞가림을 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볼 그런 위치에 서야 하는데도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기가 되어서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살아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야, 저 믿음의 식구에게는 저 교회에는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다. 모든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잠자고 있고 다른 식구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나만 저 앞에까지 막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함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이르를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예 군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현 주소를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면 여러분 아시고 대부분의 집에는 아이들 키 크는 거 이렇게 줄 끄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키 몇 프로, 몸무게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크나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이게 도대체 잘하는 건지 배가 쫄쫄 골아가지고 비썩 말랐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성경책 이거 보고 다 팽개쳐 놓고 알 바 없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는 커녕 영적인 성장 중지증에 걸려서 난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영적인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15절까지밖에 안 했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 받기 위해서,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디베이트 하는 데서 내가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인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그 성경 안에 머물러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알고 골고루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듯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엉뚱한 곳으로 공격을 해오면 그것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투구가 뻥뻥 뚫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유급하면 처음부터 다시 또 그 과목을 재수강해서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아예 제대로 이 신앙생활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나 배워도 부실하게 배워서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맨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낙제하고 또 재수강하고 그런 무한 반복을 하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들 새 신자들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뛰어난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그런 교관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신앙으로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바르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뭐 은행 카드 나중에 책임지든 못 지든 마구 남발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예수님 짜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불침번도 없이 쿨쿨 다 낮잠 자고 있으면 그 군대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했고 우리의 맡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 구원도 벅찬데 남의 구원까지 신경을 쓰랴. 나는 내 코가 석자야. 그래서 내 구원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는 내 능력 밖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내 구원 문제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모세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에 있어도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청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서로가 남이 탈락해야 내가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생존 경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무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동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숙하고 내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다면 내 투구를 벗어서 내 동족이 추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신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 나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구원, 내 교회의 그 외형적인 성장과 부흥 그런 것들만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알 바 없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불신자들과 내 민족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투구는 그렇게 속좁고 옹졸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개인 구원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간절한 민족에 대한 사랑, 그 뜨거운 열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자기의 구원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우리가 미국의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속에는 내 동족에 대한 내 조국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불쌍한 내 동족들이 지금도 그 김일성 체제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도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의 투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나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민족을 향한 내 민족의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샘솟듯 솟아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구원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들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인 것 같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나아가서는 내 민족 평화로운 통일 북한 동포들의 그 구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민족의 구원까지 가슴에 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구원도 확실하지 않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도 못하면서 그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그 진보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 어떤 사탄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